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보려는데 땅을 사고 건물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다 짓고 나면 사용 검사. 아, 이걸로 끝인가 싶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임대인도 찾아야 되고 건물 노후 관리도 해야 되고 다 말하려니 입 아프다. 끝이 없다. 아, 누가 없나? 나 좀 도와줄 사람.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코어로 하우스 비전 엔하우징 팀 박연정 주임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이신가요?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시나요? 커먼라이프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커먼라이프 사무실인데요. 그럼 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롱 하우스 비전 엔하우징 팀 김희선입니다. 커먼라이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 모두 궁금해하는데요. 커먼라이프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커먼라이프는 코롱 글로벌이 선보이는 새로운 주택 브랜드이자 새로운 사업의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건설뿐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집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하거나 인허가를 하거나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전문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커먼라이프가 한꺼번에 해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을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새를 두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커먼라이프에서는 단순히 개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는 전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에게는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서비스, 그다음에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커먼라이프가 왜 원스톱 종합 부동산 서비스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커먼라이프 이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먼라이프 백이훈 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물려받았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매각도 쉽지도 않고 임대도 잘 안 나가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아, 고객님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가...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의 의뢰가 들어오면 물건의 위치나 상태, 주변 환경을 살피고 향후 발생할 임대 수익이나 건축 시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합니다. 네, 고객님. 우리 건물이에요. 아, 네. 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부지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대 초반과 그리고 20대 중후반의 사회초년생들의 소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16층 규모의 지하는 지하 2층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약 한 100세대 정도의 규모로서 사업성 네. 또한 적정하게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거 좋네요.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커먼라이프에서는 사업 기획과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네, 저희 두 가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형은 커먼라이프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없고 위탁관리형은 커먼라이프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내고 임대료 부과와 납부 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즉, 자기관리형은 커먼라이프가 임대사업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임대료 부과와 징수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 계약 방식을 결정한 뒤 사업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 짓고 설계와 시공, 운영에 대한 공사 도급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계와 인허가 과정은 커먼 라이프에서 진행하게 되고 사업 진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고객님과 상담 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도로가 폭이 좀 좁아서 주출 입구의 위치를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내시는 게 차량이나 사람의 동선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코롱이네요. 네, 고객님, 드디어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마스터리스 운영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꼬박꼬박 임대료 수입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커먼라이프 덕분에 건축과 임대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됐네요. 네, 앞으로도 저희 커먼라이프에서 고객님의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이 만족해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기존의 건설사는 시공하고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맨 처음에 상품을 기획하는 개발기획, 법무, 세무, 그 다음에 뒷변에 있는 운영까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0여 개사와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와 제휴를 해서 단순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고객님의 자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자산관리 업그레이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먼라이프.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가 없었을까요? 건축에서부터 임대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설계, 건축, 임대 등 각 단계별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또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 여건 때문에 부동산 종합 서비스 시장이 생겨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는 2016년 말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거쳐 총 19개의 신청 업체 중 5개 업체에게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예비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2017년 말경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 인증서가 있는데요. 이런 예비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네, 여기 있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작년에 국토부에서 건설업을 보다 부동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처음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부동산 종합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신청하는 업체나 아니면 국토부나 답변을 하면서 이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무엇인지 상호간에 맞추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업체하고 협력업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커먼라이프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는 것들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한 따복하우스 위드 커먼라이프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화성, 안양, 광교 쪽에서 준공이 되고 입주가 가능한 커먼라이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여름 이후에 역삼동에 저희의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커먼라이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특별한 매력이 없다면 입주자들이 살지 않으려고 하겠죠. 커먼라이프만의 특별한 매력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커먼라이프에 오시면 단순히 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을 나와서 입주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스터딩 공간, 아니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육아 공간, 아니면은 펫을 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펫 프렌들리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은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가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49개 정도의 상품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그 코롱 베니트와 함께 개발한 IoT 시스템으로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문의 출입을 안전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 청소, 이사, 뭐 아침, 식사 등의 다양한 부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들은 요즘 입주자들,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한 것들인데요. 이런 맞춤형 상품은 주변에 있는 다른 주택보다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높은 가격과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이 됩니다. 지주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커먼 라이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에는 지주형 제안 사업인 마스터리스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PB센터나 코롱 글로벌의 VIP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설명회나 아니면 사업 안내를 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따복하우스 행복주택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많은 커먼 라이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커먼 라이프가 빠르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코오롱인의 자랑, CFC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만난 고객이 건물주는 아닐까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런 고객을 만나면 또 그런 지인을 만나게 되면 꼭 권해주세요. 원스톱 종합부동산 서비스 커먼 라이프를 이용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커먼 라이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월, 춘곤증의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즐거운 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오롱의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커먼타운을 들어보셨나요? 커먼타운은 여성만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잠을 자고 밥만 해먹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넓은 하우스의 트렌디한 인테리어, 커뮤니티 센터,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물론 세무, 법률 등의 전문가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리빙 하우스, 커먼타운은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고파고 나누고